자, 요번에 진행해볼 게임은 국산 고전 게임, 고전 명작 시발 원숭이의 모험2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발 원숭이의 모험은 이름이 조금 숭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고전 국산 게임이에요. 자, 어쨌든 시발 원숭이의 모험2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 장르는 슈팅입니다, 슈팅. 근데 키가 뭐지? 잠깐만. 나 키를 못 찾았어, 아직. AS, 스페이스, 컨트롤, Alt, Z, X, 스페이스, 엔터. 아, 엔터인가? 이거 맞나요? 이게 뭔가 폭탄 같은 느낌이라서 탄막이 아니고 뭔가 이상하네, 기분이. 자, 어쨌든 이거는 지금 키를 못 찾아서 많이 맞았으니까 죽고 다시 하겠습니다. 죽여줘. 지금 보니까 써있는 게 아이템이 오, 코코넛 좋다. 오, 뭐야, 이거 좋은데? 약간 그 고전 슈팅 중에 그 아이템이 계속 안 먹고 냅두면 변화하는 그런 스타일이네. 저 중에 뭐가 좋은 걸까?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 목숨이 좀 좋아 보이는데,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문제는 보스인가? 이건 뭐예요? 파인애플? 뭐야, 탄막을 쏘기도 하는구나. 하긴 슈팅 게임인데 그냥 이렇게 무난하면 말이 안 되지. 코코넛. 와, 다섯 줄. 이게 뭔가 화력은 세 보이는데 범용성이 조금 낮네. 네, 코코넛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방향만 잘 맞추면은 나오자마자 순삭. 근데 탄막이 너무 많아서 약간 저 탄막들 사이에 적의 탄막이 묻혀서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보이는 상태에서 막 들어올 것 같아. 하나 더 먹어도 뭐 강화 같은 건 없네요. 업글 강화 그런 건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네. 오, 드디어 이동! 이동시 이동. 뭐야, 약해. 뭐지? 종보스인가? 뭔가 시시한데? 코코넛! 아, 무리하게 먹었다. 이런, 뭔가 강화가 되는 것 같진 않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간 무리하게 코코넛이 바뀌기 전에 먹을라 했더니 죽었네. 쉣. HP가 따로 있는 건가? 저 에너지 5? 자, 아무튼 무난합니다. 역시 코코넛이 좋다. 아까 보니까 코코넛, 그 다음에 그 뭐 파인애플 같은 거 그런 거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좋은데요? 코코넛? 그 다음 저게 뭔지 모르겠네. 무슨 물방울도 있네? 이게 아마 목숨일 거고. 이 전 거. 이것도 방향 나쁘지 않네.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네, 품해달라고요? 그거는 나중에 그 리메이크 나올 때쯤? 약간 지금 시기가 조금 안 맞아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쉴드! 그런 건가? 아이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사과? 체리? 원숭이니까 사과라나? 이동이가 또 나왔네. 자, 보스 패턴은 요런 느낌. 돌격도 있네. 이걸 맞았어? 어허, 판정이 막 되게 널널하고 그러진 않구나. 저게 맞았다고? 막 이 당시 게임들은 판정이 막 몸체가 겁나 큰데 그 중에 그 가운데만 딱 히트박스고 그런 게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정도까진 아니네. 오케이, 이러면 스테이지 클리어? 클리어 좋습니다. 요렇게 클리어. 이거 스테이지 몇 가지 있나요? 대충 느낌은 한 5가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저 친구는 저 번데기 상태에서는 방어가 계속 되나 봅니다. 자, 이거 다른 아이템 좀 먹어보고 싶은데, 이거 먹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약간 애기똥 됐네. 빨리 가서 먹든가 할 거. 이거 좀 일단은 코코넛부터 먹고 그 다음에 다른 걸 먹어보겠습니다.
역시나 탄막 사이에 묻혀서 들어온 적탄막이 조금 그게 좀 애로사항 있네. 써보니까 사과도 괜찮네. 어 저거 저거 저거를 아 이거 아, 안되겠다 먹어야겠다. 에헤이 애매하네 계속 바뀌어가지고. 어 아 딴거 먹고 싶네. 딴거 딴거 아으 애기똥. 자 보스인가? 아까 그 이동 그것도 뭔가 그 같은 팀원 이름 같은 거겠죠? 뭔가 김이동씨. 아 아니 뭔가 이름이 이상한가? 그건 아닌가? 왜 이동이지? 별명인가? 오 뭐야 오오오 오. 슈퍼 원숭이 오오 오. 이동막? 그런 이름인가? 막걸리요? 허허 확실히 이게 파워가 센 것 같아요. 어 이거 이제 이거 이게 뭐죠? 어 뭔가 에너지가 증가한 것 같은 느낌인데 아이고 모르겠네. 어 저게 뭐였을까? 잘 모르겠음. 아 이름이 진짜 그냥 이동이다. 어, 이동 뭔가 특이한 이름이네. 되게 그냥 외자인가? 아 외자라고요? 아 이동 어 그렇구만. 위에 타임이요? 그러게요. 빵 됐다가 30 됐다 그러는데 저게 뭘까요? 29 28 진짜 그냥 시간 같기도 하고요. 그냥 시간 제한. 자 이 녀석은 패턴이 어 뭐야 동이 죽네. 저런 진짜 동이었네. 어. 아 시간이 지나니까 파워가 내려간다 그러네. 어. 한 줄 없어졌네. 지금! 오케이 다시 올렸고 파워의 그 제한 시간이 있구나. 아 저 빨간 탄막 조금 해가지고 저기 잘 안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되게 안 보여. 어. 내 탄막 사이로 들어오면은 잘 안 보이네요. 거기다 프레임이 이게 옛날 프레임이니까 어. 뚝뚝 끊겨가지고 사이로 들어오면은 잘 안 보인다. 그래서 뭔가 쉴드 그런 걸 좀 달아야겠는데 아까 그 물방울이 아마 쉴드가 아닐까 싶거든요. 아 뭐야 X자로 나오는 거에 맞았네. 허허 이상하게 옛날 게임인데 더 어렵네. 요즘 프레임 부드러운 그런 슈팅 게임보다 뭔가 이렇게 밋밋하고 뚝뚝 끊어지는 이런 게임이 더 어렵네. 어 이거 아하 자 안되겠지? 아 이거라도 먹어. 아니, 빨간 거 잘 안 보여. 대충 뭐 앞에 있으면은 비켜가겠지? 자, 좀 눈이 좀 필요하네요. 이게 사이에 들어오는 빨간 거를 봐야 되니까 어 눈이 좀 필요합니다. 눈의 피로 루테인 그런 거를 섭취해야겠습니다. 너무 안 보여. 자, 잘 보고 광식이 어 광식씨 성은 모르겠지만 광식씨가 보스인 것 같아요. 바베큐 저런. 그러니까 아까 그 스테이지 몇 가지 있다 그랬었죠? 제가 질문해놓고 못 봤는데 몇 가지 있다 그랬지? 스테이지 3 좋습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 아 5까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이어하기 될라나? 지금 초반에 너무 삽질을 많이 해서 아이템 막 바뀌고 뭐 갑자기 나오는 거 대처 못하고 막 그래가지고 됐다 중간 스테이지 이어하기가 될라나 모르겠네. 이거 목숨 같은 거라도 먹어야겠다. 이거 어 근데 아 뭐야 나는 목숨일 거라 생각했는데 보조목이네? 목숨이 아니었네. 이것도 근데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 뭐야 뒤에서 나와? 아유 이런거 나 대처 못한다고. 그래서 쉴드 이 쉴드도 강화가 있을까요? 다른 공격무기는 강화 있으니까 아마 이것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음. 아 이거를 허허 역시 코코넛이 약간 제 눈을 현혹하는 것 같아요.
너무 커 탄막. 어, 아 이거는 또 아니 모르면 죽어야지 아니야? 이거랑 뒤에서 나오는 거는? 자, 두 개 달았다. 오케이. 오, 세 마리 X자로 나오는 거, 그 다음 뒤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 위에서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모르면 죽어야지 아닙니까? 허허. 일단 그런 것들을 다 대처할 수 있는 거는 가운데긴 한데, 가운데는 너무 위험하단 말이지. 가운데는 너무 위험해요. 아, 그건 그래요. 이 당시에 나오던 슈팅들은 방금 말한 대로 뒤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뭐 위에서 나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대처가 안 돼가지고 처음 할 때는 모르면 죽어야지긴 했어요. 으흐, 어. 아, 근데 딴 거 먹힌 것 같은데 방금? 방금 다른 게 먹힌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건 코코넛이었는데. 자, 이어하기가 돼야 될 텐데. 안 되면 안 되는데. 이 3번까지 와가지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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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코코넛은 안 맞는다. 나중에 사과로 바꿔야겠습니다. 사과. 저는 사과가 좋네요. 아우 정신없어. 정신없어. 아이 날 원숭이들. 어? 자 제발 컨티뉴. 제발 제발. 아 오케이. 자 이제 다 알았습니다. 뭐가 좋은지 어떤 걸 챙겨야 되는지 다 알았으니까 됐어 됐어. 요번에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이건 근데 뭘까요? 쓰레기 봉투인가 뭐 물인가 저 뭐예요? 눈물인가? 뭐 이상한 거 뿌리는데 저게 뭔지 모르겠네. 아 막걸리 봉투. 써있는 게 이동 막걸리구나. 제 지금 전방을 계속 오히려 좋을지도 몰라. 호호호 호호호.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이게 다른 탄막들이 좀 눈에 들어와요. 코코넛은 잘 안 들어오는데 차라리 잘 됐다. 오히려 좋아. 호호호. 얘는 근데 돌진 같은 걸 안 하네. 다른 패턴을 하나 더 할 법한데. 아니 잡몹이 탄막을 뿌렸네. 허허. 근데 이건 화력이 약한 건가? 뭔가 앉아. 아니 허허. 빨리 가드를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클리어. 다음. 와 용암이다. 스테이지 다. 오 근데 확실히 잡몹 처리는 굉장히 월등하네. 근데 이거지. 근데 여기는 맵 자체가 뻘개가지고 잘 안 보인다. 아 이거 먹었어야 되는데. 안돼 안돼. 이거 오케이. 근데 뭐야 안 먹어진 거야? 안 먹어진 건지 아니면 먹자마자 바로 꺼진 건지 모르겠네요. 아 제가 망했다 이거. 폭망했다 이거. 여기 너무 정신없다 이 맵. 아니 이 귀신은 그냥 피할 수밖에 없는 건가? 잡히긴 하는 것 같은데. 이거라도 오케이. 이거 이거 조졌는데. 이거 망했는데. 잡히긴 하는 것 같은데 좀 맷집이 엄청 높은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아 이거 아이템 때문에. 아 미쳤다 미쳤다. 이 탐욕심을 좀 버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확실히 화력은 좋아요. 화력은. 아 또 바뀌었어. 아 망했다 이거. 망했어. 다시 이거 코코넛. 보스전은 이것도 나쁘지 않아. 이거 쉴드. 오케이 억지로 템이 계속 나오네 여긴.
이거 일단 강화하고 나오는 걸로 계속 쉴드 유지를 억지로. 어, 오케이. 원래 이러라고 하는 스테이지 같은데 여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계속 유지해라 그런 스테이지 같거든요. 이거 에너지 오케이. 이거는 이거 하나 달 아니 사이드 하나 달고 싶었는데 아니 사이드 아니 또 사과. 나는 왜 사이드를 먹을 수 없는가. 아 엇박. 그래 드디어 하나 달았다. 근데 보호막을 다 써버렸다. 아 조졌다 이거.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살 아 못 먹었어 씨. 살 아 이거 망했는데?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단 코코넛으로 바꾸고 이게 화력은 좋으니까 여기서 먹어야 돼. 여기서 무조건 먹고. 오케이 이 상태를 잘 유지합시다. 에너지 오케이. 어 뭐야 잡혔네? 잡혔다. 어 에너지 왜 이렇게 튼튼한 감? 쉴드 오케이. 어우 이거 뭐야 이거 잡히는 거야? 그냥 보내는 건가? 이거 뭐 안 죽는데? 어 저거 잡는 거 아닌가 봐요? 에 웬 볼세가 쉴드 오케이. 여기서 무조건 그냥 템빨로 버텨야겠는데요? 무조건 그냥 이거나 쉴드 템빨. 어 이건 또 뭐야? 어어 이거 뭐야 난리도 아니다. 보메랑 같은 거 날라오고 볼 떨어지고 아주. 자 슬슬 모기가 약해질 때인데 큰일입니다. 모기가 약해지면은 답이 없을 텐데. 자, 아이템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팍팍 아이템 좀 팍팍 주세요. 와 그걸 올라와서 맞았네. 지금 아 아니었어. 이거 망했다. 어. 자 아직 모릅니다. 아, 차라리 그냥 코코넛이라도 먹을걸. 근데 코코넛은 맞겠죠? 뭐 원숭이 똥 그런 거 아니겠지? 아 시작됐네. 아 큰일 났다. 자 템이라도 좀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아까랑 다르게 템이 없네. 아까는 약간 이지 요번에는 노멀 뭐 그런 느낌? 다음은 그럼 하든가? 야 근데 타임 없습니까 타임? 저 눈 비비고 싶은데 눈 따가운데? 혹시 피? 아 안되네. 이 당시엔 피가 궁돌이었는데. 엔터? 엔터가 그 탄막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런 약간 인디 이 당시 인디들은 ESC를 누르면은 게임이 꺼졌기 때문에 차마 ESC를 눌러보질 못하겠네요. 아 이거 맵에 막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탄막이 보스한테 잘 안 들어가요. 아 나 피 하나 남았다. 또 죽겠는데? 곧 죽어요? 저 유령이 보충이라도 안되면은 좋을텐데 계속 보충되니까 어우 극혐인데? 한두 발씩 가끔 막히네.
아, 저 시간은 무기 약화 시간. 아, 살짝 비껴 있었는데. 자, 큰일 났다. 목숨이 없다, 목숨이. 코코넛은 한 발이고. 그러게요, 목숨이 뭐, 그, 점수 보너스 같은 게 있나봐요? 이 당시 게임들은 막 5만 점 목숨 하나. 그런 게 궁 룰이었는데, 뭐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어느새 늘어있네. 근데 이거 너무 딜이 미세한데, 이거. 큰일이네. 너무 딜이 애매한데? 이렇게 왔다 갈 때, 돌아갈 때, 이때라도 좀, 아, 모르겠죠. 돌아갈 때라도 때려야 좀, 조금이라도 더 때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약간 무리했고. 허허. 아니, 언제 죽어요? 언제 죽어? 와, 템 없으니까 너무 힘든데? 아, 예,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돌아갈 때, 아. 돌아갈 때, 아, 너무 막혀. 너무 많이 막혀. 어우. 어이, 뭐 죽긴 할까요? 잡히긴 할까? 잡히는 날이 올까? 어우, 유령 다 치워버리고 싶다. 끝내줘. 끝. 아, 이거 뭐 불 나올 텐데 이제. 그래, 불은 안 나오네. 아, 오지 마세요. 일단 무기부터 일단. 아, 이거라도. 일단 화력이 안 되면은 뭣도 안 되니까 일단 첫 번째는 무기. 그리고 한 단계만 더. 이거 안 되는데. 아, 이거는 좋지 않은데. 아, 탄막. 뻘건 탄막. 야, 뭐야, 어느새 피가 한 개. 아, 조졌다, 이거. 못 깨겠다. 살려주세요. 제발요. 제발, 한 스테이지만 더 살려주세요. 어? 이 자리 좋은데? 어, 뭔가 자리가 좋아요. 무적인가? 이거? 아, 설마. 유령 나오는 게 설마. 설마 아니지? 아이, 오오, 웬 불이? 오, 약간의 유도? 오, 같이 또 오네? 아니, 뭐야, 맞은 거야? 한정 이상하네? 아니, 이것도 맞은 거야? 어, 뭐지? 저 사이로 분명 난 빠져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맞는데? 아, 또 화력 약해졌어. 큰일이다. 이건 맞은 게 맞고. 어이, 불 갈라지는 거. 이거 판정. 어, 이거 판정 이상합니다, 이거. 불 이상해. 아으. 아, 왜 이야기가 없을까. 아니, 이거 맞는 거야? 어이없네. 아, 이것도 맞았다고? 아, 다 맞아. 어, 이건 안 맞았어. 잡았다. 자, 빨리 끝냅시다. 끝내주세요. 클리어. 근데 이건 클리어 해서 다음 맵 가서 할게 너무 많은데요?
파워 두 개에다가 보호막 하나에다가. 자, 마지막 스테이지에 오긴 왔는데. 어우, 저것도 뭐야. 자, 오기는 왔는데 말이죠. 어, 오케이. 이거 진짜 보스만 있는 건가? 내 바램대로인가? 어, 이거 뭐, 이건 미친.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때려. 그래도 템은 계속 나오니까 버틸만 해요. 템으로 밀면 돼. 우기 당황 한번 하고 맞고 먹어. 그럼 되지. 계속 기다리다가 배리어로. 아, 맞아. 지회 모시기가 보스를 했죠, 빌런. 에헤이. 피. 안전빵 피 하나. 배려. 그리고 무기 한번 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 아, 이거 달고 싶지 않은데. 배려 한번. 어, 무기가 자꾸 넘어가는데. 아, 왠지. 아, 괜찮아, 바꾸면 돼. 됐어. 근데 여기는 아무리 봐도 코코넛이 좋아 보이네요. 아무리 봐도 무조건 코코넛이 좋아 보이는데. 어, 어, 근데 잡았으면 됐어. 이 다음부터는 좀 더. 와, 뭐야, 안 잡히는데 이거? 저 돌아다니는 애들 무적인 듯? 이것도 배리어 유지하는 식으로 계속 가야겠습니다. 가끔 모기. 그 외에는 무조건 배리어. 피 한 개네. 배리어. 아, 정신없어. 아, 정신없어. 모기. 이거 배리어. 피. 배리어. 배. 어, 아, 맞고 먹었어. 야, 뭐야. 휴가되지 않네. 그 남은 피가. 와, 이런. 배리어를 먹자마자 죽다니. 아, 이거 안 좋은데. 이거 좋지 않은데요? 와, 이거 바로 먹어야 돼. 아, 안 좋아, 안 좋아. 유지가 안 된다. 큰일 났다. 이걸로 해야 돼요. 이걸로 못하면은 끝이야.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진짜 큰일 났네. 배리어. 빨리 바꿔. 아, 이거 버려야겠다. 이거 버려. 지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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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어, 일단 잡혔고요, 일단. 지금, 오케이, 됐어. 자, 다음. 다음 누구야? 아, 탄막 너무 안 보인다. 정신없어. 아. 탄막이 눈에 안 들어와. 아니, 탄막이 안 보여요. 아, 미친. 아니, 안 보인다고, 잘. 아, 사과로 바꿔야 되나, 이거? 죽겠는데? 와, 진짜 안 보여. 아니, 안 보인다고. 아. 이거는 어, 이따 저녁에. 괜찮은데? 안정적인데? 무기 수급도 계속 되고 있고, 딱 적재적소에 딱 먹어야 되는데 잘 되고 있고. 자,
여기서 한번 세이브. 렛츠. 이거라도. 이건 뭘까요? 이거는 무엇이야? 저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또? 일단 패면 되겠죠? 계속? 왜 앞으로 오세요? 쉴드. 근데 또 무슨 게임에 있는 거를 오마주한 걸까? 아, 조졌나요? 큰일 났네. 자, 코코넛 빨리. 오케이, 됐어. 뭐를 패러디한 걸까, 이건? 그래도 나름 할 수 있는 건 다 했네.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네. 아, 이거는 뭐 가불기인가? 뭐 어쩌라는 거야, 방금 건? 아니, 이런 거는 뭐 그냥 템으로 버티라는 건가,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각이 아예 없잖아, 아예. 아, 구린데? 이거 안 좋은데요? 쉴드, 오케이. 쉴드? 사과로 이렇게 가운데서 딱 때리면은 코코넛보다, 아니 초코볼이 됐지. 어쨌든 그것보다 딜이 더 좋을까? 아, 이거는 아닌데. 빨리 바꿔야겠다. 아, 이러면은 아이템이 낭비돼서 꼬이는 뒤. 뭐야, 잡은 거야? 아, 아니네요. 내려가는 줄. 오케이, 바꿨어. 아, 가불 패턴 너무 많어. 이것도 가불이에요. 사장님, 가불이염. 이게 끝일라나? 근데 무슨 지휘 박사가 있댔는데? 아, 이거 안 되겠지? 됐다. 와, 그 화면 너버하는 거를, 그걸 먹었네. 이거, 됐어. 일단 근데 템 유지하는 형태의 보스가 훨씬 더 편하긴 하네요. 전체적으로 그냥 공격 속도가 느리고 템을 유지하면 되는 그런 형태가 훨씬 편하긴 해. 다른 막 커나는 애들보다는 안정적이네. 오케이, 쉴드가 까이는 타이밍에 딱 하나 적절하고. 이건 피로. 예, 지휘씨도 제작진 멤버 아닌가요? 피? 이거 10개 이상 되나? 피? 코코넛 정씨에요? 정지휘. 이름이 독특하시네, 정지휘씨. 아니, 바나나. 미친 바나나. 코코넛 하재학씨. 이름이 멋있네요, 재학. 재학중. 나 쉴드 해야되는데? 어떡하지? 피가, 아유, 자꾸 하나, 조금씩, 살짝씩 닿네. 안 닿는 것 같은 위치인데. 근데 얘 피 왜 이렇게 많음? 이거 뭐, 안 죽는데? 죽긴 하는 거니? 아니, 잡히는 거 맞아? 아니, 근데 피한다고 피하는데, 판정이 그 사이에서 자꾸 맞아요. 이것도 약간 불꽃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맞았어. 진짜 완벽히 딱 맞아야, 요런 느낌. 근데 이건 또, 이것도 가불기. 아, 또 바나나가 또. 아, 바나나를 뒤를. 설마. 일단 저 타격 표시가 나오는 거 봤을 때는 아마 되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얘만 잡고 마카 하겠습니다, 마카. 아, 가불. 아우, 피라도. 7개. 허허. 야, 이 보조비행기 4개에다가 코코넛에다가 이러는데 이게 이렇게 안 죽다니. 진짜로 뒤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사실 진짜로 뒤를 쳐야 그래야 되는 보스였다, 그런 거 아니겠죠? 그래서 템을 계속 주는 거다.
바나나를 먹어라. 그런 건 아니겠지? 설마? 여기서 코코넛으로 바꾸고 이제 슬슬 쉴드를 한번 달아야 되는데. 오케이, 됐어. 이거 가볼. 어허, 지금 내 데미지가 드러는 가고 있는 건가? 약간 의심이 되네, 진짜. 다른 공략법이 있는 보스다. 그런 걸까봐 조금 의심되는데? 이거 맞아? 이거 깨보신 분? 깨보신 분 있나요? 이렇게 계속 하는 거 맞나요? 너무 심한데? 아, 유튜브에 보니까 코코넛을 잡는다? 아, 그래요? 그럼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건데, 아니 대체 피가 몇인 거야? 아니 피 왜 이렇게 많음? 가볼? 8분 동안 계속 쳤어요? 아, 그래요? 8분이요? 알겠습니다. 예, 8분만 딱 치죠. 지금 이미 한 5분 정도 치지 않았나? 한 3분 더 치면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한 3분 정도만 더 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오케이. 쉴드? 됐어. 그냥 피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유지될 것 같은데, 이건? 꼭 피해야 되나? 아, 아닌가? 피하지 않는 건 에반가? 그나저나 열심히 템 먹는데 보너스가 좀 슬슬 생길 때가 된 것 같은데. 어, 그러네. 피통 10개 됐다. 9개가 끝인가 싶었는데 10개가 되네요. 이걸로 코코넛 해야겠다. 코코넛? 어? 아, 안 먹어졌어. 아하, 맞을 때 판정은 빡빡하면서 먹을 때는 또 안 먹어지네. 아, 내 코코넛, 내 쉴드. 이걸로 하자. 일단 바꾸고 쉴드 다시 달아야 되는디? 이거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니, 그게 싹 바뀌었네. 이걸로 지금 맞으면서 오케이, 됐고. 어? 잡았나보다. 아, 끝났다. 아, 참. 아, 거참. 뭐 왜 이렇게 안 가? 가. 가세요. 가시라고요. 어우, 막 그래. 엄청난 밀림. 끝! 아이고, 길었네요. 아, 두고 보자. 저 로봇이 지혜 박사 타고 있었던 건가 보네. 근데 뭐 따로 스토리 엔딩 막 그런 거 없고 그냥 이렇게 끝나나 보네요. 뭐 있나? 아, 스태프. 자, 길에요. 예. 국산 고전 명작 게임 시발 원숭이의 모험 2였습니다. 참고로 시발은 그 요괴 시발이 아니고, 예, 시초를 알리는 그 시발. 그렇다고 합니다. 요괴 아닙니다. 예.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시발 원숭이 2 국산 명작 어쨌든 끝냈는데 어렵네요. 예. 근데 약간 밸런스는 좀 이상하네요. 오히려 중간중간에 나오는 보스들이 더 어려운 그런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밸런스는 좀 뭔가 이상해요. 이 영한씨, 이 영상씨, 저런 분들이 만들었다 합니다. 이 민영씨, 저런 분들. 저 어릴 때 나온 게임이라서 아마 지금은 지긋이 나이가 드신 그런 상태실텐데 다들 뭘 하고 계실라나. 그 외에 유튜브 채널 같은 거 보면은
그 외에 유명인들 근황 올림픽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게임 쪽 근황 올림픽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당시 뭐 일러스트를 그렸던 그분이 지금은 어떤 회사에서 무슨 작품들을 맡았고 그 뒤로 뭘 했고 막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산 고전 게임이었던 뭐 시발 원숭이의 개발자 누구 뭐 지금 뭐 하고 있다 막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컨텐츠로 쓰기에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아마 안 되겠죠. 예. 하재학씨. 어쨌든 게임계 근황 올림픽 그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참 애독할 텐데. 50대이지 않을까요? 그러려나? 저요? 제가 뭔 능력이 있어서 착했습니까? 그리고 요즘 세상에 좀 뭔가 이렇게 유명인들 말고 이런 식으로 숨어 지내는 이런 분들 찾으려면은 약간 법적인 문제가 끼지 않을까. 아, 스페셜 댄스의 1학년 3반 친구들이 있네요. 예. 1학년 3반 친구들. 그리고 마이 마더, 마이 마자, 마이 파자. 형제는 없나봐요? 예. 외동인가 보네? 아니면 뭐 형제한테는 고맙지 않다든가. 장위상씨, 개신영씨. 개씨야? 개신영? 그냥 약간 별명, 닉 뭐 그런 거겠죠? 구리윤 저런 사람 있는 거 보니까. 아, 개. 아, 오케이 오케이. 밑에 하필 또 저렇게 구리, DL 저런 게 있어가지고 뭐 별명인가? 뭐 친구들끼리 그런 식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개 모시기 모시기. 그런 건가 싶었는데 그냥 개신가 보구나. 제우미디어? 그러게요. 근데 너무 스탠롤이 늦게 올라오는데 잠깐만 프레임 스킵 좀 하겠습니다. 너무 느려요. 한 칸 한 칸 찔끔찔끔 좀 빨리 좀 올라오지. 너무 느려. 잠깐만요. 배속을 걸어도 느리네. 왜 이렇게 많어? 이 반 친구들 다 쓴 거 아니에요? 반 친구들 뭐 친척, 친구 다 써나 본데? 아무리 봐도. 너무 많어. 네, 1학년 3반 친구들 다 썼나 봐요. 거기다 이 당시였으면은 반 인원이 한 40명 될 때니까 뭐 옆반까지 쓴 거 아니야? 1학년 2반 뭐 4반 다 쓴 거 아니야? 전교생 그니까. 자, 그리고 아릭스 팀이었죠? 됐어. 왠지 여기서 안 넘어가고 ESC를 눌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도 스킵을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추가 컷신 같은 게 있을까 해서. 안 넘어간다. 오케이. 자, 그래요. 요까지. 자, 국산 고전 명작 슈팅 게임 시발 원숭이의 모험 2였습니다. 일단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요까지 하고. 뭐야, 심지어 여기서 ESC 키도 안 먹네. 게임 중간에는 누르면 꺼지는데 여기서 안 되네. 허허. 자, 기래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본 게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